아이고. 지난 3월 산속 작은 암자로 간 도움 스님은 월정사에서 지낼 때 돌보던 동물들이 걱정돼 수시로 들여다본다. 스님이 매일 참여하는 온라인 명상팀이 백운암에 찾아와 촬영을 진행하고 다시 바쁘게 법당 공사를 하는 도엄 스님. 그런데 자재를 실은 차량이 산 밑에서 발이 묶였다. 스님의 조언대로 한 번에 제대로 속력을 내 언덕을 오르는 트럭. 어지간한 운전 실력으론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이게 한 번에 안 올라가면 네. 못 올라가요. 그 안 온 분들은 잘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못 올라가요.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탄 냄새잖아요. 이게 두 번 연습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한 곱이 넘겼다. 그래도 다행히 올라왔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차가 길어가지고 힘을 많이 못 받거든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은 지금부터다. 제가 무거운 거 가져와야지. 예. 제일 큰 거를 가져와야지. 와. 어떤 물건이든 배달은 계단 밑까지만 되다 보니 일일이 등짐져 나르는 게 일상이 됐다. 아, 이제 고생다가 가야 된다. 아까 힘을 딱 빠졌어.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작지만 무겁네요. 이게 유리라서 나무보다도 무겁네. 야심차게 공사를 막 시작했을 땐 혼자서도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저 이것도 다 좋은 수행이 될 거라 생각했다. 쉬운 거 있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아이고. 역시 경험만한 스승은 없다.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큰 거. 있어요? 내려와야죠. 그래도 스님 사전에 포기란 없다. 아, 이게 운동도 제대로 되지만 이게 운동이 아니죠. 내가 샤워했는지 땀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조금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조금만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가볍네. 가볍지만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올 여름 더위는 해도 너무한다 싶다. 해 뜨자마자부터 30도를 웃도는 날씨 탓에 조금만 이래도 천근만근. 그야말로 진이 다 빠진다. 소금 많이 먹어야겠다. 선풍기 바람 좀 쉬어야 돼. 안 되겠다. 이거 또 땀이 계속. 이런 날엔 선풍기 바람도 그저 미적지근. 이어진 강행군에 좀 지쳤나 보다. 오늘은 마무리 못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이 좋은 데다 일을 못 하잖아.
산다는 게 다 뜻대로 될 리 있겠는가. 이런 날엔 좀 쉴 법도 하건만 부랴부랴 길을 나서는 스님.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다. 아우, 완전히 덥겠죠. 또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얼정사 얼정사 밥도 얻어먹고 알파카들 할 때 좀 가가지고 물 좀 풀어주고 빨리 가가지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 오늘은 이 녀석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털을 밀어주기로 했다. 낮엔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아서 오늘로 날을 잡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제작진까지 돕게 됐다. 어디까지 가요? 낯을 가리고 예민한 알파카가 놀라지 않게 익숙한 도움 스님이 작업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어스름 날이 저물고서야 겨우 시작된 작업. 이제 다 애들이 다 털 깎아내니까 이제 여름 잘 보내겠지. 시원하고. 도움 스님 마음속 걱정거리 하나가 해결됐다. 마음에 드세요? 이제 마음에 들죠. 자, 이거 먹어. 어이, 좋네. 스님 좋으세요? 네. 그런데 막상 처음 겪어보는 녀석은 좀 괴로웠던 모양. 고생했네 이거. 울었나 본데요? 네, 울었어. 눈물이 있잖아. 울었어. 선생님 어떻게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시원해지지 나도. 조금 있어.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마음도 시원하시다고. 네, 네. 그래도 피부병 걱정은 한시름 덜었다. 뭔가 이상하나 봐. 느낌이 시원하겠네. 사람이든 미물이든 이렇게 만나게 된 건 다 운명. 스님에겐 소중한 인연이다. 다음 날. 어제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했어도 스님은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바쁘다. 잘못하면 얼굴을 맞으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와, 이제 처음 시작하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풀을 베야 하는데 이놈의 예초기가 할 때마다 애를 먹인다. 아, 이게 처음 시작하기가 시간 걸리더라고. 기둥이장 안 걸려요? 이게 모르는데 이거 한번 올라타가 내려가볼까? 잠깐.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아, 맨날 이래요? 맨날 이래요. 처음만 한번 치는 그러면 그때부터 괜찮나거든. 매일이 숙제의 연속.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 되게 되어 있다. 산속 암자를 가꾸며 지낸 지도 벌써 반년 남짓. 하지만 여전히 낯선 일 투성이다. 이게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조심 해야 돼. 다 돌이 되든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난로가 새로 있기 때문에 위험하더라고. 스님의 암자 생활은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사시 예불 시간이 다 됐다. 그걸 정리하는 거나 다 하신 거예요? 네, 오늘은 다 하고 왜 내일은 이쪽에 좀 해야 될 것 같던데 이쪽에는 볼 집 두 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네, 저쪽 이렇게 저거 다 깎아야 되는데 돌 옮기. 근데 여름에는 풀 깎아도 떠나고 떠나고 떠나고. 이게 이번 주에 하면 세 번째예요. 이게 다 젖었잖아. 혼자 사니까 조금만 묻더나 큰 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게 저리 작지만 일이 큰 힘이 없어요. 먹는 것부터 다 해야 되니까 자는 것부터 또 여기 일 관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루가 금방 지나요. 그래서 제 몫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내는 것. 스님이 수행자로 사는 법이다. 잠시 후. 안녕하세요. 스님 어디 계시지?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도움 스님이 배구남에 온 후 종종 찾아오는 신도들이다. 월정사에서부터 맺은 인연 중에선 마음이 힘들 때 도움 스님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도움 스님이 산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걱정돼 신도들은 암자를 찾을 때마다 스님 사는 형편을 돌봐주기도 한다. 다 쓰러져가는 산골 암자를 고쳐가며 애쓰는 스님 모습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생겼단다. 스님들하고 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스님도 알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스님이 여기 뭐 주주로 발령 나셨다고 해서 여기 오지예요? 여기 택배 불가지 여기 그러니까 좀 좋은 데 가시면 늘 마음 쓰이는데 뭐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안쓰럽고 마음이 자꾸 오더라. 그리고 또 먼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마음이라도. 산도 너무 이쁘다. 살도 이쁘고. 마음에 더 심해져서 뵐게요. 살 뺀 매력 없어서요. 아, 5kg 더 빼놨는데 그게 더 쪄버렸어요. 스님이 불사하신다고요. 원래 살이 더 살집이 더 있으셨거든요. 근육도 있으신데 지금 완전 빠지셔서 꼬챙이만 남으셨다니까. 아, 도움이 좋은데. 진짜 맛있는데. 이게 시원하게. 네. 우리 커피 드시러 저기는 언니 선영이 언니 제가 커피를 볶아가지고 선생님이 많이 타셨어요. 어머 많이 탔어요. 아무슨 것도 뭔데 그냥 저 요즘 모자도 안 쓰게 되더라고. 원래 밤에 태어나가지고 또 거머치
유님 스님 유머였어. 그리고 스님이 아침마다 예불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니까 도량이 맑아지실 것 같아요. 참선도 하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스님 원력이에요. 이렇게 일하다가 보살님들의 이런 게 가끔씩 오주는 것도 내가 너무 감사하죠. 항상 평화롭게 마음 편하게 잘 사시라고. 그 말이 별거 아닌데요. 스님이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돼요. 진심으로 해주시니까.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렇게 진짜로 사시니까 믿음이 또 가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랑 삶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도 그분의 말을 100% 이렇게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마음하고 너무 합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그냥 다 가요, 저희는. 항상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헐떡거리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헐떡거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너는 편안하고. 근데 사람들의 보기에는 내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그게 난 제 문제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행동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게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해잖아요. 내가 싫어해서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도 편안하지 않거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니까 이거 아 이게 몸도 좋고 마음도 좋지. 스님에겐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물 넣을 수 있어요? 누가 오든 꼭 산 아래까지 배웅을 나가는 도엄 스님. 행여 가파른 산길에 곤란한 일이라도 겪을까 가는 길을 살핀다. 스님 잘 다녀오세요. 스님의 하루는 만남과 맞아요. 이별의 연속. 스님 잘 다닐게요. 네, 조심히 하세요. 북적이던 산사가 다시 고요해졌다.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이것도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나면 이것도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면 내 몸과 마음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1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행복하게 살라 하면 그런 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을 잡는 것. 스님이 산중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는 이유 아닐까? 그날 오후 오늘은 월정사에서 가져온 문을 손볼 참이다. 훨씬 예쁠 거예요. 제가 한번 물 연결하고 가져올게요. 여기 물이 안 나와가지고. 닦아둔 우물에 호스를 연결했다. 월정사 창고에 쌓여 있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던 것이 금세 말끔해졌다. 깨끗해지지. 이거 완전히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새고요. 공사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궁하면 다 통하는 법이다.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왜 이거를 나무인데 왜 물을 뿌리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 물 뿌려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 괜찮아요? 바로 닦으면. 개운하게 때를 벗겨내고 나니 제 모습을 찾았다. 이제 뭔가 됐다 싶다. 그냥 뒀으면 불쏘시개 신세였을 것들.
스님 덕에 다시금 쓸모를 찾았다. 다음 날 매일 이어진 일정에 지칠 법도 한데 다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스승님을 찾아가 마음 공부를 할 생각이다. 제가 처음에 오대산에 들어와서 술가를 하는데 그 스님 밑으로 이렇게 혼자 생활을 했거든. 그래도 한번 인사 겸 또 거기 여기 와서 뭐 주지를 와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 돼. 도엄 스님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승려 생활을 시작하며 만난 스승 같은 선배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쪽으로 더 시원한 데 가서. 날씨가 더운 날이니까. 삶에 물음표가 생길 때 스님은 이곳을 찾는다. 어떻게 저기 대구남 간지가 이제 한 90일 됐습니까? 90일 넘었죠, 스님. 아, 네. 어떠십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네. 근데 가자마자 계속 이제 청소하시고. 청소하고 일을 네. 하니까 네. 또 법당도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이제 법당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역시 모든 네. 주지 스님들을 항상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보이는 장엄불사, 건축물을 네. 더 확장시키고,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확장시키느냐 이게 화두가 됐는데 역시 스님도 한국 스님이 됐구만. 처음에 만났던 그런 마음들을 네. 곱게 네.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네. 네. 절대 지치지 말고 꾸준히 네. 네. 나가는 그런 네. 자세가 필요하다. 네.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서두르시면 빨리 지치게 돼요.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고. 처음에 와가지고 막 혼자서 열심히 했잖아요. 나중에 힘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했죠.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을 필요해도 한두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는 걸로 나머지는. 수행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울력도 수행이고 또 참선도 수행이고 애벌도 수행이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수행이죠. 근데 깨어있는 그 의식이 자각하는 의식이 있어야 그게 수행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데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항상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요. 인광 스님은 도움 스님이 인도에 학교를 세우고 싶다 말했을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냈다. 그리고 물심양면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좋은 마음을 내서 뭐 소박하게 시작했죠. 차크마 학교가. 그래서 이리저리 시연을 하고 모연을 해서 했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좀 더 하지 못한 후회가 되지만 앞으로의 일이니까 현재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게 진짜 가장 아름다운 공덕 같아요. 도움 스님의 고향 마을에 학교를 지은 지 올해로 3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멋진 결실이다. 이게 공평하지 않지만 또 그 세계가 조화롭다는 거죠. 되게 많이 좀 도움을 주셨다고 그때. 도움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가 마음에 긍정만 하는 것도 이 시대에 있어서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에 주야 뭐 10억이라든 100억이라도 한다면 더 기쁘겠지만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른 일에 대해서 건강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라도 재물을 떠나서 같이 응원해주고 힘이 돼준다면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게 아닐까요?
도움 스님에게 인광 스님은 든든한 울타리이자 고마운 내편. 오늘도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얻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미타부. 예. 네. 잘 가세요. 안녕 내 가시고. 네. 다음에 봬요. 네. 그런 얘기 해주는 자체가 이제 힘이 되죠. 네. 그래도 이제 간또 열심히 노력 수행하고 싶은 마음, 노력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또 계속 해나가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찾아오길 참 잘했다 싶다. 며칠 후 드디어 공사도 반환점을 돌았다. 오늘이면 외관 공사가 거의 끝난다. 며칠에 걸쳐 문틀을 만들고 구슬땀 쏟으며 물건을 나르길 여러 번. 이제 오늘이면 마무리된다. 누가 와도 마음 편하게 기도할 법당을 만들고 싶어 혼자서 무작정 시작한 일. 바닥에 나와버렸는데. 무겁지만. 결국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는데 비로소 끝을 보게 됐다. 했잖아. 했어? 근데 여기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 반대로. 됐어, 맞았어, 맞았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오늘이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6개월. 됐습니다. 드디어 만난 첫 번째 완성품이다. 밖에서 멀리서 보면 못 짓는데 앞에서는 이게 지금 완벽하게 되면 완전히 못 칠 거예요, 보기에는. 근데 안에서 보면 진짜 예뻐요. 이제 문 다 됐으니까 뭔가 안전하는 느낌? 뭔가 좋은, 뭔가 성공했다는 느낌? 이게 생각도 없이 제가 뜯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수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건 너무 고맙죠. 그래서 드디어 내가 뜯는 거를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되니까 성공이죠. 네. 대체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엇을 위해 그 험한 곳에 혼자서 가느냐고 묻기도 했다. 어이 진짜 예쁘다. 나도 생각도 못했던 거. 문을 달아니까 안에 하고 밖에 문은 잘 울리니까 와. 그저 내가 필요한 곳에 연이 닿았을 뿐. 그래서 마주하게 된 이 모습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런 노력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을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겨울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다 제가 1년 살아봐야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내가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부르지, 남의 배가 부르지 않고 이게 행동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면 이거 다 내 거이고 마음 공부도 내가 하면 이게 다 내 거야.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누구 만드는 거 아니야. 인도에서
머나먼 곳 한국으로 와 수행자의 삶을 택한 도엄 스님. 그가 또 한 번 낯선 곳에서의 도전을 시작했다. 세상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어주고 싶다는 어쩌면 무모하기도 한 꿈. 그가 산속으로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